기습 한파에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겨울철 소방안전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안전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은 여러모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최근에 통계 한번 살펴볼까요? 전국적으로 평일에는 보통은 하루에 120건 내외의 화재가 발생하지만 이 추운 날에는 약 30건이 추가가 돼서 150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이제 동절기라고 하는데 그 4개월 동안 화재의 40% 그다음에 인명 피해 40% 정도로 굉장히 그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화재 원인 중에는 약50% 이상이 대부분 이제 부주의에 의한 게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전기 히터나 난방기구, 뭐 각종 그 전열기구들을 사용하는 게 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떨까요? 당연히 뭐 문어발 콘센트는 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기용품이 있지만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거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 난로라든지 이런 그 화기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에는 커튼이나 옷가지 이런 가연물과는 전기 히터를 쓴다 하더라도 좀 충분한 거리를 두어서 복사열에 의한 화재도 예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알려주신 기본 수칙 좀잘 지켜야겠고, 그리고 도시 외곽이나 산간 마을에서는 화목 보일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위험한 시설일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는 아예 화목 보일러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자리를 뜨거나 이런 그 위험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화재든지 초기에는 불은 조그맣습니다. 그럴 때그 화목 보일러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 정도 하나는 비치해 두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렇게 난방 전열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특정 시간대가 좀 취약한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재가 조금 일어나는 심야 새벽 시간대 사망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그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다가 불이 나서 화재를 늦게 인지해서 대피도 늦어지고 대처도 늦어지고 신고도 늦어지기 때문에 심야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은 많이 안 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불이 나면 119에다 신고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든 어디서든 불이 나면 일단 불이야라고 세게 외치고 가족이든 옆집 앞집 빨리 깨워서 같이 대처하고 대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집집마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달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위급시에는 소방차 한대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도 최고고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도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시설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